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는 다른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이 바다가 진짜 최고잖아. 너무 예뻐요 바다. 근데 나는 이 바닷가 갔을 때마다 또 신기했던 게 해신당이었어. 해신당이요? 맞아요. 해신당? 아 들어는 봤는데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오. 우리 똘똘이 강 셰프. 저는 많이 봤죠. 오.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공간인데 제주는 이제 바다 섬이잖아요. 해안가도 많지만 중산간에도 신을 많이 모시는 게 제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웃지 마세요. 나 왜 못 봤지 왜? 관심은 많이 보이는데 관심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어렵고 먼 얘기 같아서.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톡톡 다이닝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 끈끈한 커뮤니티로 우리 제주를 사랑하시는 분들 제주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주 섬문화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봉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제주의 어떤 역사나 문화를 글에 담는 한진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서 고전 고비 문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 문화재 이용 맡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오늘은 김녕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각 지역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각 지역마다 가면은 세 분이 아 여기는 이런 이야기, 여기는 이런 이야기 담겨 있는데 좀 그런 에피소드들 서로 많이 이야기 나누시나요? 그게 일상이죠. 어디 갔는데 뭐행 곧더라, 어느 할망이 영하더라, 어느 하르방이 정하더라 이런 얘기 늘 하죠. 네. 그리고 막 제주 신당이나 이런 것들도 변해가니까 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느 당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만났을 때 서로 얘기하면서 아유 그러냐고 또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민속이나 역사를 이야기하면 과거의 것으로 많이 그 프레임을 고정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언제나 그 현재와 견주어서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대화가 더 저희들한테는 그 많이 오고 가죠. 어떻게 지내냐 안부 다음으로 아이고 여기 어디 갔더니만 이런 일이 있더라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세 분 되게 친해 보이시거든요. 사실 되게 가까워. 세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굿판에서. 맞아 굿판에서 만났죠 저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선배 후배 관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막내고 제가 이 두 분을 모시는 그런 예 그런 사이죠. 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세 분이서 제주의 이제 민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하시고 서로 이제 이렇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세 분은 각자 이 제주의 민속하게 이렇게 빠지게 되신 걸까요? 저는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 되게 컸어요. 집에서 제사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문전몽풀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 문전장 보면서. 네, 그다음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도채비 얘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라다 보니까 관심을 그렇게 갖게 됐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다른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28쯤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쿠팡 가서 나 공부해야지 하고 갔는데 선배님들한테 혼났어요. 왜요? 빈손으로 털렁털렁 간 거예요. 빈손으로 절대 가면 안 되거든요. 준비 없이. 처음에는 굿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만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필기할 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사진 찍는 거 카메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딱 갔다가 불려왔어요. 너 이리 와봐. 그래서 혼났어요. 야 아니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야. 민속학자의 자세란 이런 것이야 해서 정신을 그때서부터 가다듬고 네, 그다음부터 열심히 선배님들 뒷공을 쫓아다녔죠. 네. 무엇보다 저는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한참 뭐 민주화운동하면서 대학생들이 탈춤, 뭐 풍물 이런 거에 심취해서 동아리 활동들을 막 할 때 아닙니까?
대학에서 그렇게 탈춤반 들어가서 탈춤 추고 그러고 지내다가 이게 너무 좋아서 학교 졸업한 뒤에 사물놀이패 만들어서 이제 사물놀이를 직업적으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많이 트레이닝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제주는 이제 탈춤이나 농악 같은 게 없어요. 전통적으로 틈나는 대로 무태 가가지고 뭐 유명하신 인간문화의 선생님들 밑에서 전수를 받고 배워야 되는데 한 두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선생님 두 분한테서 제주도는 민속의 고장인데 넌 왜 고향의 걸 안 하고 여기 와서 이걸 배우느냐. 근데 그게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굿이라는 게 재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좀 내가 관심 갖고 공부해야겠다 해서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에 전수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10년 정도 배우다 보니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뭐 인문학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한 뭐 소리며 춤이며 이런 거는 아주 설득하게 전수해 주시는데 예, 간혹 그것의 내력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계속 궁금증이 쌓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풀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는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돌아와서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 쓰는 건 안 되고 뭐 희곡 쓰거나 이렇게 글 쓰는 작업으로 포지션을 옮겼죠. 다들 어떻게 보면 환경에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관심도 있었고. 저희 둘은 제주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문봉수님께서는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네, 제주 민속학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큰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이름은 봉순이라서 민속학을 제일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제주 오기 전까지 백화점에서 옷 입고 막 이렇게 이런 전혀 무관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전혀 관계 없었는데 제가 그 진주에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인문대학이 민속무용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무속과 춤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제가 보조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에 남아있던 마을붓의 여러 곳,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인도에 있는 여러 그 무속 의례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을 가서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 컨택해서 숙박 장소 정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가 전담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거구나. 해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녔는데 제주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너가 만약에 분야를 바꾼다면 제주 굿을 너의 필드로 정하고 나머지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2002년에 처음으로 연등굿을 보러 오게 됐고 그 이후 계속 제주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2013년에는 완전히 이렇게 이주를 해서 제주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장기간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장기 유학 생활을 하고 20년 차. 유학 생활 하다가 지금 정착한 거 아니에요? 맞아, 이제 정착했지요. 네. 요리도 이제 생각하시는 나라별로 또 지역별로도 되게 범위가 광범위한데 우리 민속학도 범위가 좀 광범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음식 문화도 연구하니까. 그럼 음식 문화도 그러니까 민속이. 사실 그 인문학 중에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이런 학문은 사람의 생활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범위랄 게 없죠. 모든 부분이 포괄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민속을 잘 표현하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그냥 삶이 민속이다, 사람이 민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 분이 이 다양한 분야 중에서 좀 특별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야들이 좀 다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주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제주에 입도한 게 2013년이었는데 그 무렵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제주 전통 문화나 민속학들을 좀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시기에 제가 들어와서 전통 문화 마이스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 신화들도 여러 가지 공연 작품으로 올리고 이제 이주민을 위한 뭐 이렇게 인문학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화라든지 제주 여러 가지 민속 문화들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성주풀이와 그냥 다른 1월 맞이할 때는 15생인 도업이 들어가고 삼시왕 맞이할 때는 천왕백포 도업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이번 성주풀이 할 때는 15생인 도업 네. 지금.
이번에 성주풀이를 하게 되어서 그 구슬의 내용들과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좀 그분들에게 구슬의 의미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해서 회장님하고 오늘 그 내용들을 의논 열었습니다. 일단은 제주에 나이 드신 여자 삼촌들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바쁘세요. 약속을 했는데도 그날 아침에 집에 갔는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여러 번 찾아가거나 집 앞에 가서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밤까지 기다리거나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면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사귀고 얘기를 듣고 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인터뷰 약속을 잡고 찾아뵙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일들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구시나 신화, 제주의 민속 뭐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제 창작의 테마나 어떤 주제로 활용하죠. 그래서 제가 다루는 것 어쩌면 제주 사람들이 지녀온 감정의 역사를 제가 글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진 작업하는 사진가 대상으로 제주도 굿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나누려고 왔습니다. 굿이 과거에는 뭐 미신타파 운동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안 좋은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우리 제주의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좀 환기시키고 싶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밥벌어 먹고 사는 거는 일단 대학교에서 강사 활동해서 수업하는 거, 학생들 가르치는 건데 제주하고 육지 오가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 논문 쓰고 뭐 이런 게 일이에요. 그래서 뭐 민속도 쓰고 그다음에 고전 문학 같은 것도 쓰고 근데 이제 젊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니까 방송 뭐 이런 것들 제주 문화 알림이처럼 해서 두 분이서 이제 창작하시고 기획하고 실무하시고 열심히 돌아 다니시면 저는 전문용어로 갔다가 이제 입을 턴다고.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민속 콘텐츠 또 제주 신화나 아니면 제주 민속과 관련된 콘텐츠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보니까 바로 내 옆에 내가 가는 가게에 혹은 내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 있더라. 그래서 이런 민속이란 게 고리타분한 것들이 아니고 실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삶 속에 녹아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글쓰기로 끄집어내서 본인들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고정관념, 통념 같은 걸 좀 변화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 분이 다 이제 뭐 필드에서 아까 구판에서 만나셨다고 하셨지만 필드에서 이제 다 활동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한진호 쌤이 죽을 고비 넘기셨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그 조사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2008년도인가 추자도에 음력 섣달 금음하고 정월 초사흘까지 이렇게 걸궁이라고 해가지고 농악으로 풍어제를 지내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 대설이란 마을에 가가지고 그걸 조사하는데 섣달 금음날 바닷가 이제 절벽 끝머리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기 부르는 걸궁에서 이렇게 절도 하고 이제 뭐 농악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조사해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한 손에는 영상 카메라, 한 손에는 사진 카메라 들고 수첩 입에 물고 이렇게 막 찍다가 그 절하는 모습을 앵글에 기록해야 되니까 담는다고 이렇게 모로 가다가 비탈에서 발을 삐끗해서 떨어질 뻔했는데 전하다 일어나는 분이 탁 잡아줬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한 3, 40m 되는 절벽인 거야. 이게 카메라 들고 있는 순간은 몰랐죠. 그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아유 그냥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배님은 이제 입에 수첩 물고 한 손에 카메라 들고 한 손에 사진기 들고 이러고 현장을 누비시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데 웬 어린애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혼날만 했어요. 네, 혼날만 했지. 저는 사실 제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제주 구슬 처음 볼 때가 20대 말, 뭐 30대 초 이럴 때였어요. 거기다가 지금보다 경상도 사투리가 더 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니까 제주 진주에서 그 할머니 이렇게 하면 다 통하는데 할머니라고 불렀다가 제가 10분 이상 혼이 났습니다. 노인 취급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얘기하고 그러면은 몇 살부터 할머니라 부르면 될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친해지고 난 이후에 오해를 풀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제주에서는 적어도 80 중반은 넘어야 할머니를 하면 되고 웬만하면 할머니라 부르지 말고 삼촌이라 불러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제가 한 10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해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너는 제주도 아이도 아닌 게 뭘 이런 거 공부하러 다니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내민 비장의 카드가 문치비우다였어요. 문치비우다. 제주도에 유도 문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가면 그래서 삼촌 저는 문치비우다 할머니 이름 얘기 안 해줄 때 삼촌은 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럴 때 그다음에 내창이라는 단어 하나 신당을 찾다 보면 그 건천 옆에 많거든요. 그래서 내창이라는 단어 하나와 문치비우다 하나 두 개를 가지고 할머니들을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은 진입장벽이 되게 컸었는데 또 그런 걸로 치트키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많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정님은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 무덤을 뒤지러 다니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제주도 민속하고 신앙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상신 본풀이라고 해서 그 집안에 굉장히 높은 벼슬을 제수하거나 이제 시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조상이 있으면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처럼 내려와서 신으로 모시는 거죠. 그걸 이제 조상신 본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분들 중에 무덤이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연구해서 논문 쓰려고 하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 뒤져가지고. 그 다음에 비석 짓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묘갈명 같은 거 이제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무덤을 헤치고 다녀도 전 이상한 아이가 아닙니다. 연구하시는 중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제주 민속 연구 중이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한진호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칠머리당군 10년 동안 전수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별명이 무허가 인간문화재. 저희 스승님들조차도 넌 무허가 아니냐.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이 저를 공인해 주셨습니다. 전수 받는 과정이야 비슷하죠. 뭐 악기 연주나 뭐 소리 배우고 춤추고 하는 걸 하는데 굿이라는 건 굿의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 과정. 마치 이제 제사 지낼 때 처음에는 뭘 하고 뭘 하고 뭐 절에 가거나 교회에 가도 어떤 예배나 법회 방식이 있잖아요. 순서가. 굿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어느 때는 어떤 음악을 연주해야 되고 어떤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떤 춤을 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굿의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걸 병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죠. 제주 굿이랑 육지 굿이랑 좀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요? 굿이 다르다기보다는 뭐 굿이라는 것들은 뭐 사람들이 어떤 기원을 뭐 하는 의례로서 똑같지만 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다른 곳들이 뭐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제주는 특별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드린 말씀이 특별한 것도 맞지만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좀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아닌 다른 곳에들도 신화들이 제주도만큼 풍부하진 않지만 아주 잘 보존돼 있지만 지금 아주 간략화돼가지고 흔적들이 많이 흐려졌다면 제주도는 여전히 굿을 믿고 생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여전히 신화도 풍부하게 남아있고 굿의 내용들이 좀 더 풍성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주 제일 어려운 굿은 사실 제주 굿이 맞습니다.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렵지만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 굿이라는 게 이제 뭐 목적이나 의미는 같지만 그 내용과 형식이 지역에 따라 달라요. 사투리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제주도 신방,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신방이라고 부른다면 뭐 전라도에서는 단골래 이렇게 부르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처럼 제주도 분이 전라도 가서 구슬타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언어의 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차이들이 그래서 지역색이 생겨나는 거죠. 제주도는 또 제주도 안에서도 또 그렇지. 굿이 달라요. 동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은 좀 많이 어렵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풍부한 게 맞죠. 네. 그래도 뭐 제주도 굿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중요한 이유들은 그 신화의 영향이 또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주의 굿에 관심을 가지는 처음 출발들은 대부분 신화였잖아요. 예, 우리 막 다양한 신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근데 그 과거에는 굿 안에 담겨진 신화가 아니라 신화만 속돼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신화들이 그래도 이 굿 속에 함께 있는 거로 해서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좀 시각들이 많아졌나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신화하고 이 신화하고 의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봄풀이와 굿인데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에 대입해 보면. 시나리오와 완성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신화가 시나리오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 극본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각색하고 응용하면서 굿이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굿을 사실 저는 실제로 밥에 그 참여했다고 해야 되나?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굿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집에 우환이 있어서 굿을 하게 되면은 저희조차 가서 함부로 보는 게 어렵고 그만큼 엄숙하고 슬프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대동이라고 하죠. 입춘굿이나 영등굿처럼 공동체의 화합이나 아니면은 뭐 기원 같은 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판 이제 놀고 신명나게 또 그런 것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다 다른. 이게 하나의 근데 의례잖아요.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 의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주의할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금기라는 건 어떤 종교에나 다 있죠. 뭐 우리 대표적인 무슬림들이 뭐 돼지고기를 금기한다는 것처럼 뭐 그런 게 대표적인데 제주도에도 이제 무속신앙과 관련해 가지고 금기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고기를 굿에 임박해서는 길게는 7일, 짧게는 3일 정도 입에 올리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뭐 그럼 제주도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풍토의 조건 때문인데 제주도가 화산 토양이다 보니까 흙에 찰기가 없죠. 그래서 걸음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돼지 걸음을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예전에 똥돼지를 기르고 이랬었는데 돼지를 이제 신한테 바치는 제물로 쓰다 보면 농사 짓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걸음 조달이 안 되니까 돼지를 계속 죽여야 되니까 사람이 살려고 기원하는 건데 정작 돼지를 바침으로써 더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지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강력한 율법으로 고정해내는 게 금기가 되는 건데 돼지고기 금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돼지고기 금기 하니까는 저는 생각나는 게 제주도 안에 그러니까 신안권 마을이라고 우리 흔히 이해하는데 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향당은 대부분 돼지고기를 금기하고 그 외에 이제 아이들을 산육해 달라고 잘 크게 해 달라고 비는 일맷당이나 아니면 생업 이런 당 그러니까 해녀들이나 어부들 다니시는 당들은 돼지고기를 또 금기하지 않아요. 네. 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뭔가를 모여서 해야 되는 엄숙한 의식에는 돼지고기를 쓰지 않는 이유가 경조사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돼지고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때는 일손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 경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경조사가 났는데 굿을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토나 이제 생활 습속 때문에 돼지고기 금기가 됐다고 보는 그런 예. 결국 환경이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거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런 생활 방식들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다음에 아기들 지켜주는 당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딱 날짜 정해서 아프지 않잖아요. 수시로 아프잖아요. 그러면 경조사가 났는데 엄마가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만지고 했는데 애가 갑자기 아파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돼지고기를 또 금기를 하지 않는 것. 김영희는 또 돼지고기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돼지 통마리를 잡아서 하는 토제라는 게 더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금기했다고 해서 모두 고정해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거든요. 김영을 중심으로 해서 월정과 행원 이 지역권에는 토제라고 해서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잡아서
집에서 늘 몇 년에 한 번씩 큰일이 있거나 할 때 제를 지내는 이런 별도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의 무속신앙에서는 돼지고기 금기가 그렇게 크는데 재미난 거는 6일 수칙 포제가 들어오면서 포제는 돼지를 한 마리 파치는 기본이에요. 두 마리까지도. 네, 그래서 제주의 전통적인 환경에서 돼지고기 금기가 만들어졌는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대표적인 마을제인 포제는 또 돼지고기를 당연하게 잡아서 뭐 대접을 하는 또 이런 변화들이 또 이게 되게 복잡다단해서 뭐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돼지를 부정시해서 나쁜 짐승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귀한 짐승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이자 그다음에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잡아서는 또 안 되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되는 게 좀 돼지에 대한 얘긴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뭐 아까 무봉 선생님이 유교식 마을제도 얘기했고 포제 그다음 우리 뭐 굿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의례라는 것 자체 공동체의 의례는 음식을 같이 평등하게 그치. 나눠 먹기 위한 자리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맞아요. 옛날에 삶이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 서로 우리 속담 중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라는 게 지금도 마을 굿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자리에 외부자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그 허락해서 들어오게 하면 꼭 먹을 걸 챙겨줍니다. 무조건.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어떤 그 신이 복을 내려준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죠. 아, 오늘은 조천 마을에서 가지고 메밀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주 메밀이 제주 신화와 역사와 잘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밀과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서 메밀로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메밀만 쓰면은 쓴맛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우유, 계란, 생크림 등을 넣어서 좀 더 달달하게 만들어서 준비해드릴 거예요. Let there be meal. Let there be oysters under the sea. Let there be wind. An occasion. 아 너무 예쁘다. 음식 나왔습니다. 어머나. 오늘은 톡톡 다이닝 최초로 메인이 디저트가. 준비가 됐고요. 너무 배고프시다고 하시고 오늘 이 디저트의 주인공은 여기 조천 와을에서 가지고 온 메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이 메밀은 제주가 전국에서 최대 생산지이고 또 제주 사람들한테 메밀은 예전에 구황작물이기도 했었고 아까 을의 재물이기도 했었고 이 메밀은 제주와 되게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저도 이 메밀을 조사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주에는 저는 농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주 농업의 신 자청비 여신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손이 고아지려고 빨래하러 갔다가 그 문도령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었는데 그 문도령이 위에 그 선비들의 반란에 죽게 되자 이제 서천 꽃밭으로 가서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문도령이 죽게 되자 이제 꽃밭으로 가서 두 가지 꽃을 가져오는데 이제 환생꽃과 멸망꽃 두 가지로 이제 문도령을 살린 모습을 보고 황제가 이제 자천비에게 하늘에 살라고 권하지만 그거를 거부하고 이제 제주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곡식을 갖고 와서 농사를 짓는 풍년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자천비가 한 가지를 안 가지고 온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가지고 온 마지막 곡식이 오늘 같이 드실 이 메밀입니다. 그래서 이 메밀이 마지막에 내려와서 그런지 다른 작물보다 파종이 늦어도 수확이 가능하고 이 척박한 제주에 맞게 이모작이 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메밀을 대하는 자세가 효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시 보시면 맨 밑에 빨간색은 제가 딸기를 잼으로 만든 거고요. 네, 그 흰색 구자 모양이 이제 메밀이에요. 근데 메밀은 특유의 그 쓴맛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란이랑 우유 생크림 넣어서 단맛 올려서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갈색 알알은 메밀 쌀을 제가 튀겨서 식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고 검은 색깔은 흑임자로 마무리했어요.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은 제가 제주 비트로 만든 칩인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날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청비 여신이 하늘로 이제 메밀을 가지러 올라가는 모습이 어떨까 해서 그 형상화해서 한번 접시로 만들어본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겠습니다. 먹기가 너무 아까운데?
색깔 가져가셔도 돼요. 딸기랑 잘 어울려요. 그거요. 그러니까 요거 메밀씨.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요게 네. 아까 자청비 신화, 자청비 봄풀이, 세경 봄풀이죠. 원래는 이름은. 세경 봄풀이에서 요게 메밀씨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이유가 자청비가 가장 마지막에 이 메밀 종자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손이 없어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끼고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납작하게 눌려가지고 삼각형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주도에 와가지고 메밀로 만든 떡을 제주도 굿에서 처음 봤거든요. 육지에서는 흰 쌀들이라도 흔하잖아요. 그래서 쌀로 이렇게 만드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돌레떡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동그랗고 납작하게 만드는 떡을 굿할 때만 사용하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송당에서 봤는데 메밀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큰 굿할 때는 이게 칼레성이라고 해서 마른 목골로 잘라진 이런 떡이 있는데 저희는 뭐 처음 먹어보니까 퍼석퍼석하고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굿할 때 떡으로도 사용하고 메밀이, 그리고 선생님 원미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에게 대접하는 이렇게 밥이라고 미음 같은 것들을 이 메밀 가루를 가지고 죽으로 쑤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바치는 그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돌레떡 같은 것도 다 메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쌀떡이거든요. 예, 쌀로 만들어요. 지금 흰 쌀로. 메밀이 잘 쉬어요. 셰프님도 아시겠지만 온도 변화가 조금만 있으면 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식유에 맞춰가지고 변화하는 거죠, 음식도. 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제주 민속학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뭔가 민속, 연구, 학 이렇게 하면 좀 어렵고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세 분 이야기 듣다 보니 저희 셋이 다 이렇게 빨려들어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 사실 이런 이제 제주 민속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맞아. 이제 좀 그렇게 변주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신비주의적이거나 초현실적인 거 막 무슨 뭐 귀신에 빙의 된다거나 뭐 이런다거나 하면서 현실과는 이렇게 괴리된 좀 분리된 느낌으로 되게 말초적인 흥미만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사실 아까 음식을 나눈다거나 공동체의 어떤 유대나 이런 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마련되는 게 구시고 신앙인데 요즘에 민속학자 선생님 테마사로 나오잖아요. 유명한 드라마 아시죠? 네, 민속학자들이 테마사로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심하게 좀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알려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왜곡되는 정보만 또 전달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해도 오해고 아예 영화나 뭐 드라마의 콘텐츠로 차용된 신화라든지 국 같은 그런 소스들을 제주도 것인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신과 함께 그 웹툰부터 영화까지 보면 정말 바람직한 작품이 아닌가 싶은 게 이를테면 군대에서 불행하게 죽은 어떤 의문사당한 청년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되면서 쫓겨나는 사람들, 철거민 문제 이렇게 현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약이 됐고 그걸 풀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잖아요. 사실 굿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뭐 접신을 하고 뭐 무슨 빙의된 영혼을 떼내고가 아니라 현실에서 뭐 여기 김정마을이라면 해녀들이 잠수굿을 하는 건 올해 소라 많이 나게 해달라고 바다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기 전에 저희가 잘못해서 바다가 죽어가고 이러면 이렇게 반성하고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극복을 못 해내니까 초현실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우리 삶의 문제로 이렇게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문제로 다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되게 흥미본위로 가는 경우들이 이제 왜곡을 많이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세 분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에서 한 해가 딱 시작이 됐을 때 봄에 시작을 알리는 그맘쯤에 열리는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탐라 입춘 굿이 열리죠.
저도 올해 다녀왔거든요. 아. 다녀와서 소원지에 소원도 빌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올해 탐라 입춘 곳에서는 세 분께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봉순 선생님께서는 그 굿을 집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제주 큰 굿 보존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셔서 이제 굿 진행에 되게 중요한 실무를 맡으셨고 저희 같은 경우엔 생방송하면서 굿을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해주는 스튜디오 진행을 라이브 이제 진행을 했었죠 둘이서. 지금 입춘굿이 전승이 중단됐다가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분들이 뭐 문헌 같은 거 많이 뒤지시기도 했고 그다음 두 분이 이제 입춘굿 복원의 주역을 맡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런 선배님들한테 꼽사리 껴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 뭐 탐라궁 입춘굿 하면 우리가 정말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또 하나의 축제처럼 방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첫 회 때는 좀 속상한 일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첫 해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뭐 그때는 입춘굿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가 시작되기 사흘 전부터 제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그 풍물패 길트기 거리굿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때 마침 폭설주의보가 내려서 사흘 내내 눈보라가 쳤어요. 그 눈을 헤치면서 이제 마을을 도는데 연동 어딘가를 가는데 어떤 그 가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소금을 저희들한테 제 얼굴에 맞기도 했는데 뿌리셨고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장사하는데 앞을 지나가면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랬고 제주시청에서는 그 낭쇠를 만들어가지고 낭쇠 고사지 내고 시청 중앙현관에다가 금줄 쳐서 하루 안치시켰다가 다음날 입춘이 되면 행사를 시작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뭐 특정한 여러 종교에서 이거 뭐 우상숭배 미신이다 이런 거 하면 되느냐 관공서에서 해가지고 막 옮겨지는 사태도 있었고 초반에는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한 해 뒤에 지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 위화감이라든가 문화적 거리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2006년도에는 그걸 입춘굿 가져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찰자로만 가서 모른 척 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낭쇠 몰이를 할 때 이걸 끄는 그 몰이꾼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이었던 거냐 질문했더니 막 입춘굿이 원래 이런 거면 아무손 누가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입춘굿이 익숙해지고 내가 여기 일원으로 참가하다 보니까 되게 프라이드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없는 소설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허풍을 이제 이렇게 떠시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걸 되게 거부감 갖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한 거야 스스로 나설 정도가 되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어떤 그 제주의 무속이라든가 민속이 삶 속으로 침투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분이 또 감동적인 순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우리 한진우 쌤 그 남당 가셨을 때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뭐 행원리 이 구자욱 행원리 남당이었는데 우리 세 사람한테는 뭐 스승님뻘인 제주도 이제 민속학에 아주 그 석학이신 강정식 선생님이란 분을 제가 처음 쫓아다닐 때 조사를 갈 때 행원리 남당에 앵막이라고 해가지고 정월 초에 마을 그 주민들이 당에 모여가지고 마을의 신방님한테 한 해 신수를 점치는 그런 의례를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걸 조사 가자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이니까 우리는 한 새벽 두세 시쯤 가가지고 미리 기다리자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선생님하고 갔는데 그 남당이 그냥 바닷가에 허름한 돌담 두르고 슬레이트 지붕 얹은 창고예요.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찬바람 막 들어가고
안에 조명도 없고 시멘트 재단 하나만 있는 데인데 아무도 없겠거니 해가지고 문을 살짝 철문을 여는데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어머니들이 한 3, 40명이 아주 차가운데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3시쯤 도착했는데 이미.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 어머니들이 자기의 소원보다 가족의 소원, 건강을 바라면서 온 거잖아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막 진정해서 여쭤보니까 전날 저녁 9시부터 지금 밤 9시부터 거기서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바닷가에 사실상 거기서 이렇게 한겨울이에요. 음력 1월이면. 당에서 굿을 할 때 다 자기 몫의 재물들을 이고 지고 오시거든요. 구덕에 얹어서 어깨에 들고. 근데 그 굽어진 허리를 보고 그 인 재물에 걸음걸음 한 발 한 발 뛰는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되게 짠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오셨다가 혼자 걸을 수 있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며느리 부축을 받고 오셨다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다 이고지고 오셔서 싸서 바치고 절실히 기도하는 그 마음, 뭐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들 보면 좀 애잔하고 아프고 그렇죠.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머니가 신이구나. 그 말씀이 맞네요. 사실 그러잖아요. 신이 곳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를 보냈다는 그 말이.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신학자인데 목사님이세요.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인데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계속 저한테 제주도 민속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당신은 목사님이라는데 이런 응? 교회에서는 허락도 안 하고 뭐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뭐 이런데 막 관심 갖고 막 그러느냐 제가 대를 질문을 했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거꾸로 또 질문을 하셔. 너 엄마 있지?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하니까 나도 엄마가 있다. 그런데 자 너의 엄마가 있고 내 엄마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엄마냐. 대답할 수 없잖아요. 신은 이런 것이다. 신은 엄마다. 진짜 그 말씀이 딱 와닿네요. 진짜 엄마가 신이고 신이 엄마.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참 감동적인 순간도 있으시고 보람도 많이 느끼시지만 좀 안타까운 일들도 좀 있으셔서 이제 이렇게 인간이 살기도 좀 이제 점점 우리가 바다도 좀 황폐해지고 사람 사는 것도 좀 이렇게 팍팍해지는데 신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곳에 인간이 과연 살 수 있나. 너무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좀 아쉬운 순간들, 안타까운 순간들도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산지층 갤러리에 사진작가들하고 같이 신이 이사가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비디오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제 글을 신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산 수산리에 있는 울레모로 하루삼당이라는 게 본향당이 있고 마을에 일레땅이라고 불러지는 이제 두 개의 당이 신술당과 금원머들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2공항에 들어서면서 요 아이들을 길러줬던 일레땅을 이제 땅값을 많이 받아야 되니 요거를 메워가지고 당을 없애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구슬하러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합치기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과 이 신당, 제주를 지키는 신들의 운명들이 사실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신들이 이제 자리를 할 곳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면 여러 곳에 다른 곳에서 보이지만 신들의 이사나 신들의 상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제주도가 현재 사람이 살 만한 곳인가? 신도 살 수 없는 이곳에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난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곳들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러는 한편 우리는 막 또 한편으로는 컨텐츠니 뭐니 하면서 막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된다면서 도에서 끊임없이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한쪽에서 한쪽 난로는 파괴하고 한쪽 난로는 붙이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대단한 사회적 모순으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아이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아마 잘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문봉수님이 이런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치트키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신의 이름을 얘기하자면 당에 다니시는 단골분들 빼고 나면 아이들이 신들을 더 많이 알 거예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한 신뿐만 아니라 애들한테 가가지고 제주도 신 아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얘기하라고 하면 어른들은 한 세 분 정도 얘기하고 나면 대상 설문대 할망 정도 알고 자청비 정도 알지만 애들은 영감도 알고 뭐 영등 할망도 알고 더 훨씬 더 근데 강림차사도 알고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신과 함께가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고 유치원이든 학교든 제주 신화를 가지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고민은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 인간들이 어떤 필요라는 것들 있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제주의 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삼성할망 얘기도 그런 거예요. 애들이 어머니도 엄마도 있지만 외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외에도 이 세상에는 삼성할망이 네 옆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어가지고 너를 15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줄 테니까 힘들 때 삼성할망 옆에 있던 잊지 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좀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하려고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제주 신화 아니면 또 제주 우리가 내려오던 민속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너무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세 분이 하실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더불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어차피 무허가니까 무허가 활동을 뭐 다방면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뭐 신화든 역사든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픽션을 많이 작업해야죠. 저는 지금 국가무용문화재 제주 쿵급보존의 3국장을 좀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국들이지만 뭐라고 하죠? 제주의 원래적인 모습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굳이 필요한 곳에 가서 굿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8월에 강정마을에 가서도 이제 그 성주풀이 굿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굿이 필요하지만 굿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연결이 안 되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곳을 찾아가서 어떤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좀 기획하고 제주 큰 곳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좀 해가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주신 거는 이 제주 민속의 애정을 갖고 계속 공부해오시고 이렇게 지켜주신 선생님들하고 선배님들이 계셔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가장 쉽고 낮게 제주 민속을 여러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꼭 그 안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정말 제주 민속 우리 어렵게 느끼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는 데 사람들의 삶이 결국엔 민속인데 잘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가 또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